여러분, 안녕. 지금부터 새학기 너의 벌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벌춘은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속에 있는 힘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의지력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What you are going to,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얘기해 볼게요. Will the Dreamer이라는 영어 동화책을 활용한 Can Virtue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젠다. 오늘 할 것은 총 4개 정도가 있는데, 3번을 만들어 볼 거고, 4번은 그냥 예시만 보여주겠습니다. 1, 2번은 영어 활용을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It rains a lot and storms outside. 밖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 같은 천둥, 번개 같은 태풍이 옵니다. What can you do for him? 이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이 아저씨를 위해서 해드릴 일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호의나 의도를 활용해서 Can you please 호의나 의도라는 표현, can you 이런 표현을 활용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Can you please give me some food? 어떤 아저씨가 얘기했어.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I'm hungry. Can you please give me some food? 음식 좀 줄래요? Sure, I can. 해드릴 수 있죠. I'm sorry, but I can't. 못할 것 같아요. 저 거절하는 표현은 sorry를 써서 but I can'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what can will he do? 여기서는 아까는 Can you please란 표현이 뭐 호의나 이런 부탁 같은 걸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can은 달라지는 의미가 쓰이는데 할수 있다.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것을 행동을 할수 있고 동작을 할수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할 겁니다. Will he can draw a picture? 첫 번째 그림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Will이라는 사람 원숭이가 있어. 원숭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동화책 전체 시리즈의 주인공은 원숭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릴라 이 고릴라 캐릭터가 뭘 하는지를 자꾸 보는 거야. 첫 번째 그림은 그림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He can sleep on the sofa in the air. In the air, 허공에 떠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어. 세 번째 거는 He can fly to the sky. 하늘을 날고 있어. 사실 이 원숭이, 이 고릴라들이 날수 있고 뭐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화책이라서 이게 허용이 되는 거죠. Why the author choose the gorilla as his main character? 왜 이게 이 고릴라라는 캐릭터, 이 작가가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학생들과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재작년에가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이 시리즈에 전부 고릴라가 등장할까? 첫 번째, when he was 17 years old. 그 작가가 17세에 his father was dead.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because he suffered from the injury. 그는 고통으로 이제 시달렸어요. 아픈 것, 부상, injury로 시달렸어요. Anthony Brown, 이 작가 이름이 Anthony Brown이거든요. Was so small and weak. 너무 작고 연약해서. So, he wanted to be strong and powerful. 그는 strong, 힘이 세고, powerful, 힘이 정말 세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길 바랐던 거예요. So, he chooses gorilla to show off anything he wants to do. 그는 고릴라를 선택했어. 자기가 할수 있다는 걸 이제 뽐내려고. Show off는 뽐내다라는 표현입니다. Because gorilla looks so big and strong. 고릴라는 힘 세고 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small and weak한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작가의 약간 내면 세계를 알수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의 캐릭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좀더이 동화책을 보는 의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내용들입니다. What can Willie do? 여기서 Willie가 뭐 하고 있는가요? 한번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Willie dreams about his job for the future. Willie는 그의 future, 미래를 위한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어요. He jumps over the houses and he can be a superman. What can Willie do?
He can do sculpture. Sculpture는 조각하다는 거거든요. He can be an artist. 근데 예술가가 될수 있어요. 되고 싶어 해요. He can dribble the ball. Dribble은 발로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 거죠. 축구할 때 발로 막 이렇게 공을 몰아서 가는 거예요. He can be a soccer player.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이 직업 세계들을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단어는 한번 모르는 거는 스탑 버튼 누르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션은 여기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파이어 스테이션에는 누군가가 있냐면 여기는 파이어 파이터스 다네 번째 줄에 있네요. 파이어 파이터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직업인가요? 밑에 있죠. Sometimes they can't put out the fire. 그들은 put out 불을 끕니다. 그리고 Sometimes they can ride on various vehicles. Vehicle이라는 표현은 밑에 있는데 가장 여기 밑에 보면 있죠. 밑에 이 차량들을 말합니다. 다양한 차량을 운전하고 타고 돌아다니죠. 이 차량들도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이름을. Sometimes they can work together.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합니다. What do the jobs have in common? Have in common이란 말은 공통의 이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이 직업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Write as many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things to think about. First one, they work for the community. Community,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죠. Second, they sometimes can be dangerous. 그들은 위험에 빠지기 쉬운 직업입니다. Third, they devote. 그들은 헌신하고 있어요. themselves to save people.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하는 일에 자신의 스스로를 헌신하고 있는 직업,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세 가지 정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We work together as a team. 같이 일하는 팀으로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virtue들을 보고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Visualize your dream. 여러분들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My dream is to be a tennis player. 만약에 내가 테니스 플레이어가 되는 게 소원이면 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야. 애니메이션은 제가 그냥 넣었어요. To realize the dream. 꿈을 이루기 위해서 I can do. 전 제가 할수 있는 걸 써보는 거예요. 꿈을 이루려면 몇 가지 일을 해야겠지. I'm not good at sports. 나 운동 잘 못하지만 But I can practice. 나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걸 적는 거야.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수 있는 걸 여기 오른 왼쪽 아래에 적어주는 거예요. 테니스 스킬 연습할 수 있지. For an hour every day. 매일매일 1시간 정도 연습하고 I can be a tennis player. 난 언젠가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림 액션 코너에는 왼쪽에는 약간 구체적으로 안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하게 그냥 적는 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지만 오른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연습을 1시간 할 거라고 했으면 오른쪽에는 누구랑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의 테니스 비디오를 본다든지 뭔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봐서 적으면 되고요. 마지막에 The Dreamer Signature은 꿈꾸는 자신의 이름, 성함을, 이름을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 시그너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대로 그림을 그려서 노트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예쁜 스케치북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PPT로 만든다든지 해서 사진을 찍어서 쌤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톡 아이디 아십니까? 카카오톡 아이디 IRENECH EY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뭐, 안 되면 유튜브에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뭐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꼭 과제를 하셔가지고, 쌤한테 꼭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과제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만나요. See you. Bye.